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욕 기독교 방송 CBSN 종합뉴스 진행의 이동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6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 청년 추방류의 다카 수혜자들도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및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다카 수혜자들도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또는 오바마 케어 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발표에 따라 연방보건복지부는 오바마케어 및 메디케이드 가입 자격에 다카 수혜자를 포함시키는 새로운 규정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동영상에서 다카 수혜자들은 서류상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미국인이라며 우리는 드리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기회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도입된 다카 프로그램은 드리머로 불리는 불체 청년들의 추방을 막고 학업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여전히 임시구제책이라는 한계를 벗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방의회는 그간 수차례 다카 프로그램의 영구적 시행과 더 나아가 드리머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부여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추진했지만 번번이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뉴욕호 4명 중 1명은 향후 5년 이내에 뉴욕을 떠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70% 이상은 뉴욕주의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뉴욕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와 교육, 여가생활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에나 칼리지가 12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27%는 5년 내에 뉴욕주를 떠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30%가량은 뉴욕주가 아닌 다른 곳에 살고 싶다고 답했고 31%는 은퇴 후 뉴욕주를 떠날 계획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뉴욕주를 떠나려는 이유로는 높은 범죄율과 높은 주거비용, 낮은 교육의 질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반면 여가활동 가용성, 교육 시스템, 의료 서비스 접근성, 성공의 기회가 모두 70% 이상 만족도를 보이는 등 뉴욕 주민의 71%는 향후 5년간 뉴욕에서 계속 거주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년간 발표가 예상됐던 재외동포청 소재지 최종 결정이 국외동포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하면서 미뤄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재외동포청 소재지 발표 시점에 대해 재외동포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재외동포의 편의성, 업무 효율성, 소재지의 상징성, 지방 균형 발전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해 소재지를 조속히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청 신설은 재외동포들의 오랜 숙원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이러한 중요성과 높은 관심을 감안해 재외동포청 소재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2일 재외동포청 출범 상황을 점검하는 당정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오는 6월 5일 공식 출범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금년간 소재지를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청이 오는 6월 5일까지 출범해야 하는 만큼 다음 주에는 최종 소재지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뉴욕 인천 노선 취향을 기념해 초특가 프로모션을 오는 25일까지 진행합니다. 이 기간 판매되는 뉴욕 인천 이코노미석 왕복 항공권 운임은 $1,001입니다. 단 4월 25일까지 항공편을 예약한 고객에 한해 적용되며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탑승 기간은 취항일인 오는 5월 22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이번 특가 항공권은 에어프레미아 홈페이지 에어프레미아.com과 뉴욕 뉴저지 지역의 한인 여행사를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기독교 방송 CBSN 종합뉴스 제작 김기훈, 진행의 이동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